랜덤, 능력, 빌런즈 이 연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 그리고 나온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을 것인가? 마이쩡 마이쩡! 기다려보세요. 갑니다. 아 기다려보세요. 지금 하러 갑니다. 지금 하러 갑니다. 강제 입주 당했습니다. 강제 입주. 오케이. 맵 좋아. 가자. 맵 좋다.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간다. 자 능력은? 아 저스티스 리그. 아 나는 글로 먹었어. 아 그래 디버프 한번 봐보자. 아이 뭐 일반 상대성 좀비 속도 진짜 별거 없죠? 별거 있죠? 별거 있죠? 갑자기 정신이 팍팍 드네? 저스티스 리그인데 식량이 없어. 야 나무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설명을 해봐. 근데 맵은 넓어. 초반에 먹고 시작하는 자원도 좀 있어. 이거 일단 갑니다. 일단 갑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보세요. 좀비 좀 달리기가 빠르네. 좀 치네. 좀비가 좀 치네. 기다려보세요. 발리스타. 나무가 여기 위에 조금 있고 여기 아래 조금 있고. 자 레인저가 스플래시가 있습니다. 스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여기 아래 집. 집 발견. 아 이거 깨면 되잖아. 깨면 깨면 되잖아. 깨면 아닌가? 깨는 선택지는 없어?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직 모릅니다. 맵이 너무 좋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26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투수들. 아니 근데 나무가 너무 없긴 하네. 나무가 너무 없긴 하다. 일단 나무 있는 쪽을 발리를 지어가지고 나무를 빨리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무가 일단 여기 6자리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여기다 줄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2시 방향에 발리 하나 더. 자 전원 이쪽으로 와봐. 서쪽으로 와봐. 서쪽을 먼저 미는 게 답이다. 전원 서쪽 밀자. 여기가 막혀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어떨런지. 솔전 들어오시고. 자 여기다 놓고. 자 막혔니 뚫렸니? 뚫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졌죠. 이제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솔저가 탱커예요. 탱커 여기서 저스티스 리그에서 탱커.
와, 보릿고개 진짜 빡빡하다. 보릿고개 빡빡하나? 빡빡해. 식량 타이트한 거 봐. 농장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솔저가 피가 460, 480이고요. 사거리가 1.7입니다. 근접이에요, 근접. 레인저 한번 일로 와서 여기 도와줘야겠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십시오. 아직 안 끝났어. 자, 대하빌 지금 33,000 얼마인가 그런데 할인해가지고 조금 살걸요? 지금 20% 할인인가 할텐데. 88, 76. 빨리 하나. 계속 앞쪽으로 이동해봐 일단. 여기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동해봐. 여기만 막혀 있으면은 의외로 되게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 거의 막혀있는 그림이거든 지금 이거. 자,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저격수 급여? 여기 막혀 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좋아. 지형 좋아. 목재 좀 더 먹어야 되고. 자, 북쪽 웨이브 알겠고, 레인저로 여기 끝났고, 앞에 이제 석재하고 이거 먹어줘야겠지. 일단 석재를 여기서 먹고, 먹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 석재 먹고, 풍차 들어가는 라인하고, 여기 올라가고, 레인저로 여기 보면 여기도 막혔고요. 자, 좋아요. 지금 막혀있는 라인들은 다 찾아냈습니다. 11짜리하고 여기 6짜리인데 6짜리 천천히 먹고 식량부터 빨리 좀 쟁이자. 7이 154, 80. 얘네는 옆으로 한번 도착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12시 방향에 웨이브 오는 거 막아야지. 빨리 짚고 레인저가 와서 좀만 도와주면 돼. 레인저가 스플래시니까 레인저 화력도 무시 못하거든? 그쵸? 레인저 화력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집 올립니다. 올라가고 목재 6자리 앞에 발리 하나 더. 자, 계속 위로 올라가. 발리 위로. 여기 올리고 여기 철 발리 위로. 자, 발리 위로. 좋아요. 오케이. 자, 인컴 더 쥐었자. 자, 인컴 쥐었자고 그 다음 여기 창고 하나 올라가고. 에이, 아니에요. 그 버그입니다. 아, 진짜 아까 다 깼는데 버그 걸려가지고 쫓겨났어. 아, 진짜 아쉽다, 그치? 버그입니다. 버그인 걸로. 버그인 걸로 하면 안 될까?
자, 석재 공방 목재 좀 사가지고 인컴 좀 올릴게요. 자, 인컴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석재 공방에서 은행부터 올리고, 자, 유닛을 뽑을 수 있을 준비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좀 보고, 이 안에 이런 데 있는 좀세신들은 빨리 정리해주는 게 맞고. 좋아요. 저 나쁜 자식들 저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 6시 방향에 조금 더 라인을 올려줘야겠지,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를 일단 벽을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남쪽은 집이 있으니까 빨리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인저로 여기 나갈게요. 솔전 여기 되게. 뭐가 됐던 저스티스 리그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진짜 괜찮거든요. 에? 방송 터졌다고? 안 터졌는데? 아니야, 방송 안 터졌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잠깐 트위치 렉인가? 방송 안 터졌어. 잠깐 터졌다고? 트위치 렉인가 보. 아래 막혔지? 자, 일단 12시를 여기서 틀어봤고, 앞에 도련변이 뛸 것 같은데. 아, 도련변이 너무 가까운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 레인저로 좀 도와줘봐. 레인저가 스플래시거든? 레인저 스플래시니까 이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레인저 스플래시라서 가능할 수 있어. 레인저가 스플래시라 홀컨해주면은 베놈이나 좀비들 정리할 수 있어. 자, 스플래시 됐죠? 됐습니다. 자, 됐어요. 진짜 안되는 줄 알았지? 된다니까. 신기하죠? 석재 저장량.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하드플링. 자, 우리는 이걸 하드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히죠? 다 계산한 겁니다. 다 계산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알고 계시죠? 다 계산하에 이루어진 플레이입니다. 오늘 깰 수 있는 거 맞냐고요? 뭐 깨지겠죠? 제 머리가 깨지던 맵이 깨지던 둘 중에 하나는 깨지겠죠. 제가 봤을 땐 제 머리가 깨질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제 머리가 깨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갑니다. 자, 돌집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부시고 돌 사서 은행. 안 들어가지네. 자, 웨이브가 근데 이쪽으로 도네. 여기 앞에 벽 좀 지어줘야 되는데. 레인저 일로 와봐. 인저 일로 와봐. 여기를 네가 홀컨으로 좀 도와줘. 아래도 위험한데? 아니, 이속이 빨라가지고 합류가 너무 빠르다 애들이. 와, 이거 합류가 너무 빨라가지고 빡신데? 일단 복구는 되나? 복구는 될 듯. 됐어. 다행히 인컴이 지금 높아가지고 복구됩니다. 인컴 빨로 복구된다.
자, 뽑고 됐지. 자, 금유임양신가. 다음. 다 필요 없어. 준비됐나? 저스티스! 준비됐나, 저스티스? 지금부터 시동 건다. 브랑, 브랑! 브랑, 브랑, 브랑! 자, 지금부터 저스티스 리그. 하겠습니다. 300%에서 못 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하냐고요? 3000시간 해보세요. 3000시간 하고도 이 정도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되게 안 그래 보여도요, 3000시간이거든요? 플레이타임이요? 자, 스나 나옵니다. 3000시간 하고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떡하냐. 정도는 해야지. 자, 스나피2입니다. 스나피 보이죠? 스나피2. 자, 그러면 지금 보자. 스나이퍼가 20마리 넘어가면 레인저가 조금 더 범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솔저 20마리 정도 뽑아가지고 솔저 몸빵 좀 시켜야겠다. 자,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이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하게 됐네요. 그러면 솔저랑 같이 여기 진출. 보시다시피 솔저가 저렇게 바보거든요. 이렇게 바보예요. 근데 스나가 공속이 지금 완전 개구대이기 때문에 레인저를 뽑아야 돼요. 저스티스 리그. 자, 저스티스 리그 보여준다. 지금부터 병력들이 미친 듯이 나와서 저스티스 리그가 왜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자, 저기 끝났어. 자, 우측으로 올라가고. 웨이브가 왜 여기 아래로 오죠? 야, 다 일로 와봐. 아래 막으러 가자. 괜찮아, 괜찮아. 아래 막아. 자, 뽑아, 뽑아. 뽑아, 뽑아. 가자! 물량적이다! 레인저가, AOE가 넘치기 때문에 개세다, 레인저. 돌연변이 왔죠? 돌연변이 스나한테 몇 번 가져 갑니다. 스나 공격력 500이에요. 자, 저스티스 리그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량으로 부셔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일로 오고, 여기 있는 애들 솔저도 뽑고 앞에 어택. 자, 솔저가 앞으로 가서 몸빵. 자, 라인 밉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요. 지금부터 정신없이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돌진, 여기 아래 돌진. 자, 아래다가 솔저 더 뽑고, 레인저 더 뽑고. 자, 저스티스 리그. 아, 조심해야 돼. 야, 스나이퍼 지켜줘야 돼. 스나이퍼 P2. 스나이퍼 P2. 솔저 일로와. 솔저 일로와. 못빵, 못빵. 못빵. 솔저 P600. 좋아. 앞으로 이동. 솔저 못빵. 야, 솔저 너무 못빵. 솔저 너무 못빵. 좀 도와줘. 딜 좀 도와줘. 딜러. 딜러 뭐해? 자, 여기 철. 철 먹어, 철. 철 먹고, 창고 들어가고, 여기에 석재 올라가고, 위에 테슬라 올려. 자, 위로 올라가. 아래 어때? 아래 침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자, 괜찮아. 물량으로 밀어. 물량으로 밀어. 자, 밀착, 밀착. 밀착, 밀착. 위로 올라가. 야, 솔저 더 뽑아, 솔저. 솔저한테 뽑을 거야. 여기 대충 여기 앞으로 나가고. 여기 홀드. 홀드 라인. 여기 막아. 좋아요. 12시 밀고. 여기 아래 힘으로 밀어. 자, 솔저가 몸빵. 솔저 몸빵. 자, 몸빵 솔저 위로 좀 이동. P660. 자, 레인저 300마리 끝. 자, 그러면 지금 레인저가 300마리면 스나이퍼 공속 맥시멈.
그 다음에 솔더 카운트가 올라가면 스나이퍼 사거리 증가하고 스나이퍼가 올라가면 레인저 AOE 증가니까 일단 스나이퍼 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레인저 일로 좀 와봐. 여기 AOE 좀 도와줘봐. 일로 와봐. 다. 빨리 도와줘. 어택! 가자. 여기 아래 많이 오는 것 같다고? 괜찮아요. 레인저가 있으니까. 솔저가 몸빵을 하니까. 자 힘으로 빕니다. 이게 뭐다? 저스티스 리그. 자 그러면 저스티스 리그를 더 빡시게 돌려야 됩니다. 더 빡시게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배럭을 더 짓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배럭 짓죠. 어디서 뭐가 죽는 소리가 나는 것 같잖아? 괜찮아. 다 죽으면서 크는 거야. 자 위쪽인가? 자 레인저 추가로 뽑아. 자 위로 이동. 간다! 간다! 이번엔? 괜찮아. 괜찮아. 자 물량전 들어갑니다. 자 위로 이거 솔저 뽑아 이제. 솔저. 자 여기 앞에 어택 무빙 한번 쳤다가 어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뭘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 불멸자 업그레이드 할 준비한다. 밀어. 힘으로 밀어. 좋아. 골병이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불멸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나이퍼 더 뽑고 밀고 올라가 빨리. 야 솔더 맨 마리만 일로 와봐. 여기 몸빵 필요해. 몸빵 탱커. 여기 아래는 탱커진 좋고. 좋아요. 밀어. 아래 힘으로 밀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나이퍼만 하이레벨로 바꿔. 스나이퍼 하이레벨. 자 스나 더 뽑고 앞쪽으로 테슬라 열고 나가야 됩니다. 인컴 17,000. 자 앞에서 몸빠가는 솔저들 몇 개 좀 펴주고 여기도 이쪽 밀어주고 여기 위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애들 앞에 솔저 몸빠가면서 라인 밀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라인 밀리고 있는 거. 자 좋아요. 앞에다가 벽 몇 개만 좀 지어주자. 그리고 나서 여기 길 좀 뚫어주자. 자 솔저들 몸빵하기 위해서 아래로 이동. 레인저 이동. 자 위에 자이언트 몸빵하며 싸워. 괜찮아. 우리는 저스티스 리그. 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밀고 나가요. 자 솔저 덮어가지고 여기 AOE로 밀고 아래쪽에 돌연변이 왔는데 여기 아래 라인 솔저가 버텨주고 있고 레인저 같이 돌을 친기 쓰고 있고. 자 여기 아래 좀 위험해 보인다. 자 레인저 이쪽으로 와서 좀 스플래시 좀 도와줘. 스플래시 활용. 자 앞에 솔저 탱커 추가 탱커 추가 탱커 합류. 좋아요. 좋아 좋아. 탱커 다시 이동. 탱커 이동. 좋아 좋아. 이쪽 서쪽 라인 밀고 12시 라인 정리해 빨리. 맵 정리 도와줘. 여기 위에 솔저 죽고 있잖아. 도와주고 아래 추가 몸빵들 등장. 오케이 좋아요. 좋아 좋아. 앞에 수나 아니야 몰살 아닙니다. 자 몰살 아니고요. 자 맵 정리 들어갑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자 불멸자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라인 좀 이거 강화 좀 해주고 그다음에 테슬라 좀 올려가지고 어쨌든 벽 지어야 되는 라인들을 좀 잡아주고. 자 밀어 밀어 빨리. 스나이퍼 좀만 더. 스나이퍼 300마리 넘어가고 스나이퍼가 300마리가 넘어가면은 이제 뭐야 이거 레인저하고 체력 솔저 체력 솔저 체력 725로 상승. 자 지금부터 솔저 뽑습니다. 자 솔저 옷. 자 맵 전체 지금 막 정리하고 난리 났어요. 여기 있는 애들 지금 먹때리니까 위로 올리고. 자 북쪽에서 웨이브.
돌아와봐. 야, 돌아와봐. 이제 북쪽 웨이브 막아야지. 여기 앞에 어떻게 해서 같이. 여기는 계속 아래로 밀고 내려가. 괜찮아 괜찮아. 밀고 내려가. 침 밀어 침. 난리 났네 아주 그냥. 탱커진 추가 충원. 탱커 충원. 탱커 충원. 탱커 갑니다. 탱커 갑니다. 왼쪽이 돌연변이 컷. 자 여기 탱커 충원. 탱커 충원합니다. 여기 왼쪽도 막아야 돼. 여기 올 거야 이쪽도. 그렇지. 그러면 이쪽은 누가? 자 탱커 더. 탱커 충원. 뒤에 있는 애들 앞으로 이동. 자 어택. 자 어택. 탱커 충원. 친구들 여기 뭐해? 아래로 내려와. 이럴 거면 아래로 내려와. 자이언트 몸빵 중. 초 몸빵. 오케이 좋아. 몸빵 좋구요. 자 집터 밀어버리고. 자 가는 길에 이상한 좀비 친구들 정리해주고. 자 윗라인 정리. 자 위에 정리 끝났지? 됐어. 일로와 일로와. 병사 일로와. 자 친구들 이동. 레인저 더 뽑고. 레인저가 싸고 가성비가 좋아 지금. 자 추가 여기 딜 좀 도와주고. 오늘 저녁 12시까지 못하면 끝입니다. 자 스나 좀 더 뽑고. 이제 어떻게 벽을 좀 더 올려줘. 지금부터 요충지에 벽을 올리겠습니다. 일로 돌아와. 다들 여기서 막을 거야. 자 왼쪽 아래 정리하러 갑니다. 여기 아래 정리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일로 돌아옵니다. 여기 막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여기 막을 거예요. 돌벽도 없네. 돌벽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돌벽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돌벽보다 튼튼한 솔저가 있거든. 자, 아니야 안일사가 아니라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저스티스 리그는 이렇게 운영 안 하면은 맵 정리 안 돼요. 자, 맵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라인 잡아요. 이쪽으로도 조금 오고 일로도 좀 오고 여기 앞에다가 벽력 배치하고 여기도 벽 좀 놓고. 다음 밀착 밀착 밀착. 좋습니다. 밀착 밀착. 자 여기도 밀착. 이쪽은 아예 안 오네. 자 우측으로 밀착. 12시 라인 밀착. 여기 좁은 공간 밀착. 좋아요. 숨도 못 쉬죠 이거지. 야 필요 없어. 다 비껴. 채 있어. 간다. 간다. 돌자 돌자 돌자. 돌자 돌자. 밀어라 물량전이다. 자 스탯 일단 레인저가 공격력 16, 사거리 6.5, 공속 2.0, 스플래시 공격. 스나이퍼가 P2, 공격력 550에 사거리 12, 공속 0.91. 그리고 솔저가 사거리 1.87, 공격력 25에 공속이 3.57인데 P가 720. 그래서 이렇게 솔저가 이렇게 탱킹을 합니다 앞에서. 초탱킹. 이렇게 앞에서 몸빵 서고 있는데 720이기 때문에 벽이에요 이 친구들. 근데 피튀기 29기 때문에 잠깐 안 맞으면은 피차입니다. 그리고 레인저가 스플래시가 얼마나 센지 보여드릴게요. 일로 가서 이렇게 때리면
이런 식으로 스플래시로 애들이 다 죽습니다. 레인저가 이렇게 화력이 나와. 스플래시 화력. 스나 딜은 550이기 때문에 이거 뭐 초비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뚝배기 부셔버리지. 여기 봐봐 지금 솔저가 지금 여기 라인 막고 있는 거 보여? 여기 맨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여기 좀비 속도 보시죠. 이거 부셔가지고 옆으로 체이서. 좋아요. 이게 저스티스 리그. 정신이 들어?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퐁, 당, 퐁, 당. 알겠어? 퐁, 당, 퐁, 당. 너무 힘들다. 나도 깨고 싶다. 뭐하니? 뭐야 이 솔저는? 얘 뭐야? 왜 안 움직여줘? 뭐야? 야 얘 버그 걸렸어. 뭐야? 버그 걸렸어. 퐁퐁퐁. 버그 걸렸으면은 없애버려야지. 아, 가질 수 없다 하면 부셔버리겠어. 예, 마계의 언타하고 도전 변이는 너무 언밸런스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왜 안 끝나? 뭐야? 어? 어! 여기 한 마리 있다. 다 뛰어. 야, 적 절대로 적은 가만 놔두지 않는 저스티스 리그. 우리가 간다. 저스티스 리그! 좀비 한 마리를 절대 우린 가만두지 않는다. 저스티스 리그. 아, 클리어입니다. 1승! 360마리나 죽었네. 아, 힘들다. 그래도 다시 퐁 당퐁당.